안녕하세요. 이소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하면 생기는 놀라운 일들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거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을 만드는데 제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이 컨텐츠는 모든 게 컨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또 실패담, 에피소드, 취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 그외 여러 가지들. 또 심지어 뭐 남편과 싸웠던 이야기, 또 자녀와 했던 이야기도 컨텐츠가 될수 있어요. 잘 가공해서 올리면 말이죠. 만약에 남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질 높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정말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싸이월드 시작해서 카페, 블로그, 그 다음 유튜브 순으로 이렇게 미디어가 옮겨졌는데, 선생님, 유튜브는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도 언젠가는 하얀길이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미디어의 트렌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책들 보면 뭐 컨텐츠가 전부다, 컨텐츠가 모든 것이다,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노출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그냥 여러분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동안 노출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기관에서 유튜브 또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워킹 손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검색하겠죠. 그 검색을 유튜브나 네이버에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얼굴이 비춰지면 그때부터는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분야를 계속 나누고 올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죠. 꼭뭐 의사, 변호사 이런 쪽만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청소 전문 분야도 될수 있어요. 또 설거지 전문 분야도 될수 있는 거죠. 이 컨텐츠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없는 전문가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죠. 요리 분야의 전문가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백종원이 떠오르죠. 저도 왜이 영상을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겠어요? 유튜브 마케팅, 유튜브 강사 이런 키워드가 떠오른다면 이성 강사,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섯 번째는 유튜브로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홍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판매하거나 알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곱 번째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로 광고 수익 얻는 거다 들어보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차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2차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물건들, 뭐 제품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강연들,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성훈 강사 이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배우고 싶다고 기업에서 또 개인이 이렇게 연락 오면서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인플루언서, 또 전문가들한테는 또 제휴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홍보해주세요. 이 제품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여덟 번째는 한 분야에서 계속 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어디서 전화가 많이 오냐면 출판사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출판사도 이제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이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케팅 능력이 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면 자신의 팬들, 구독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출판사들은 좋아하죠. 또 아홉 번째는 이 유튜브가 한 주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을 모으는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얻게도 되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한 기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9가지보다 마지막 10가지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장이요? 여러분이 유튜브 하려면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쌓아나가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성장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말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말하는 것이 훈련이 돼서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잘 정리돼서 말할 수 있는 훈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컨텐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얼굴 노출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 컴맹인데 컴퓨터를 못해서 또 유튜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